의사를 묻고 물어서 제안할 때 할까요? Shall I open the window? 제가 유리창을 열까요? 말까요? 의사가 어떤지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hall we go for a drink? 우리 한잔하러 갈까요? 이렇게 제안이나 의견을 물어볼 때 Shall I? Shall I? Shall we go for, okay, shall we go for a drink? 한잔하러 갈까요? When shall we go today? 오늘 우리 어디 갈까? 어디 갈까요? 이렇게 제안할 때 상대의 의사를 물어볼 때 Shall I를 씁니다. 자, Where shall we go today? 우리 오늘 어디 갈까? Shall we go to the cinema tonight? Tonight? 오늘 밤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상대 의사나 의사를 묻거나 제안할 때는 Shall I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말하면 되지. 창문을 제가 열까요? 덥습니까? Are you hot? Shall I open the window?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 한잔하러 갈까? Shall we go for a drink? Shall we? 우리 Shall we go for a drink?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낚시 갈까? Shall we go fishing this coming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등산 갈까? Shall we go mountain climbing this coming Saturday? Shall we? 우리 오늘 어디 갈까? Where shall we go today? Where shall we go today? 오늘 저녁에 우리 영화 보러 갈까? Shall we go to the cinema tonight? Shall we go to the movies tonight? 이렇게 shall we를 쓰면 되겠습니다. Will you? Will you는 역시 상대 의사를 물어요. 상대 의사를 물어서 뭐 할까요? 할 거니? 이렇게 상대의 의사를 묻습니다. Will you marry me? 나와 결혼할래? Will you marry me? 나와 결혼할 거니? 나와 결혼할래? 이렇게 상대 의사를 묻습니다. When will you go to New York? 언제 뉴욕 갈 거니? 언제 뉴욕에 갈 거니? 상대 의사를 물어본다. Will you go swimming with me? 나와 함께 수영하러 갈래? Will you go swimming with me? 나와 함께 수영하러 갈래? 나와 함께 영화 보러 갈래? Will you go to the movies with me? 이렇게. Will you buy some bread on the way? 도중에 오는 길에 on the way 도중에 또는 오는 길에 빵 좀 사다 줄래? 상대에게 의사를 물어볼 때 또는 부탁할 때 Will you open the window? 일창 좀 열어줄래? Will you open the window? 이렇게 상대 의사나 의사를 묻거나 부탁할 때 Will you buy some bread on the way? 오는 길에 빵 좀 사다 줄래? 제안할 때 갈 때, 이럴 때 will you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will he, 3인칭 will he, will she, will it, will it, will it 단순 미래를 나타내요. 단순히 시간상 뭐뭐일까, 할까 will you join us, will he join us, 그가 우리와 합류할까 will he join us, 그가 우리와 합류할까 글쎄 나 잘 모르겠어. 시간상 미래를, 단순히 미래를 Will it stop raining tomorrow? 내일 비가 그칠까? 모르죠. Will John come here tomorrow? John이 내일 여기 올까? Will John come here tomorrow? 내일 John이 여기 올까? Will they attend my birthday party? 그들이 내 생일 파티에 참석할까? 그들이 내 생일 파티에 올까? 참석할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말하고 싶어요. 말하면 그냥 이거 영어 가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그가 우리와 합류할까? Will he join us? 내일 비가 그칠까? Will it stop raining tomorrow? 자, 내일 비가 그칠까? Will John come here tomorrow? 그들이 내 생일 파티 올까? Will they attend my birthday party?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들 의미를 정확히 구별합시다. I will은 내가 뭐 하겠다 그랬습니다. I will. 내가 한번 하겠다. 그래서 I'll go on holiday next. 난 다음 주에 휴가 갈 거야. 난 다음 주에 휴가 갈 거야. I'm going to go on holiday next week. 난 다음 주에 휴가 갈 예정이야. 네? 그래서 이것은 즉흥적으로 난 다음 주에 휴가 갈래. 아까 말한 즉흥적 결심이라 했습니다. 아까 어디 있습니까? 즉흥적 결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87쪽 제일 위에 있죠. 87쪽. 그래서 나는 다음 주에 휴가 갈래. 이렇게 즉흥적으로 얘기할 때 I will 쓰고 I'm going to go on holiday next. 다음 주에 휴가 갈 예정이야. 미리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영문법학자들이 차이를 해놨는데 사실은 문법에서 무조건 일단 문법, 문법에서는 둘 다 맞아요. 문법에서 둘 다 맞는데 뉘앙스가 있다 이것이면 뉘앙스. 이건 즉흥적으로 결심할 때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을 때 One day you will know my full story. 언젠가 너는 내 full story를 알게 될 거야.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미래이기 때문에 시간 흐름상 너는 내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될 거다. 그런 말이고 You share은 약속이야. 약속, 명의법, 협약해서 약속. 언젠가 너에게 내 이야기 전부를, 전체를 알려줄게.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약속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마 될 것입니다. 90쪽을 가도록 하죠. 자, will be going to try. 금방 I will go on a holiday next week. 나는 다음 주에 휴가 갈 거야. 그럼 즉흥적으로 결심한 거고 I'm going to go on holiday next week. 나는 다음 주에 휴가 갈 예정이야. 이렇게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미래와 비고의 차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일반적인 예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단순 미래에서 둘 다 사용하는 일단 단순 미래 예. 미래에 대한 일반적인 예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단순 미래에서는 둘 다 사용한다. 뭔 말 것이다 드실 때는 둘 다 쓴다. 뭔 말 것이다. 뭔 말 것이다. 그래, 스미스 씨가 차기 대통령이 될 거야. 그때 네, 둘 다 된다 예측. 2022년은 will be a very interesting year. 매우 재미있는 해가 될 거야. 네. 이게 소위 말해 예정이 아니고 일반적인 예상, 추측, 예측을 나타낼 때는 이와 같이 둘 다 씁니다. John Smith will be the next president year 2022. John Smith will be next year, next president. John Smith will be the next president. The year 2022 will be a very interesting year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 계획, 강한 의도, 이미 정해진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는 평상시 be going to, 아까 말한 I'm going to go on holiday next week. 이미 예정됐다. 평상시에 be going to를 사용하지만 글로 쓰는 공식 문어체에서는 will 사용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I will과 be going to 의미 차이가 있지만은 말할 때는 이제 be going to 예정을 예정 이미 정해진 계획에 대해서는 be going to를 말할 때 많이 씁니다. 말할 때는 많이 씁니다. 글로 쓸 때는 별 차이가 없다 이것입니다. 글로 쓸 때는. 그래서 그런 것 여기 올 거야. He's going to come here soon. He's coming here soon. 이렇게 진행을 써도 되고 be going to 써도 된다. 어쨌든 간에 말할 때는 be going to가 더 많이 씁니다. 글로 쓸 때는 will이 더 많이 쓰고 We will help Tom tomorrow. 우리는 Tom을 내일 Tom 도와줄 거야. 네, Tom을 돕기로 돼 있어 해도 되죠. 이미 정해진 계획이야. 우리는 내일 Tom을 We are going to help Tom tomorrow. I am going to visit my parents next week. 다음 주에 조부모님을 방문할 예정이야. 말할 때는 be going to. 글로 쓸 때는 will 쓰지만 근데 will과 be going to 차이는 will은 즉흥적 결심을 할 때는 will 씁니다. 즉흥적 결심을 할 때는 그리고 예정일 때는 이와 같이 be going to하고 will 다 쓰지만 be going to는 말할 때만 쓰고 will은 글로 쓸 때만 쓴다. 자, 이제 여러분이 다시 그는 곧 이곳에 올 거야. He will come here soon. He's going to come here soon. He's coming here tomorrow. 우리는 내일 다음을 도와줄 거야. We will help Tom tomorrow. We will help Tom tomorrow. We are going to help Tom tomorrow. 우리는 내일 다음 도울 건데 나는 다음 주에 내 정원 방문할 예정이야. I'm going to visit my parents next week. I am going to visit my parents next week. 그냥 모르면 그냥 둘 다 같이 쓰세요. 그 시험에 구별하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현재의 증거를 기초하여
미래를 예측할 때는 be going to만 가능하다. 이때는 안 돼. 이때는 will 절대 못 써요. 절대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조심해라. 너 떨어질 예정이다. 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떨어질 것 같다. 또는 쓰러질 것 같다. 앞으로 쓰러질 예정이다 말이 안 되죠. 쓰러질 것 같다의 뜻입니다. 사실은 이게. 할 것 같다. 그래서 현재의 증거를 기초로 하여 미래를 예측할 때. 예를 들어, 이 말이 참 좋아, 이 말이. 자전거를 막 빨리 타고 있어요. 이렇게 발이 막. 자전거를 막 빨리 타고 있어. 그래서 저러다가 떨어지죠. 근데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잖아. 떨어질 예정이 말이 안 되죠. 저러다 떨어질 것 같아. 그때는 바로 she's going to fall. 그래야지 she will fall 하면 안 된다. Jane is going too fast on her bicycle. Jane은 자전거 너무 빨리 타고 있는데 저러다 떨어지죠. 할 때는 she's going to fall. 그럽니다. He looks so tired. 그는 아주 피곤해 보인다. 그는 지금 일어나지 못할 거야. 현재의 증거가 피곤해 보이니까 현재의 증거로 기초하여 예측할 때는 be going to 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걸 봐서 못 일어날 거야. He looks so tired. He's not going to get up now. 이렇게. 조심해라. 너 그러다 떨어진다. 나무를 막 울고 있어요. 마음을. 떨어질 것이 떨어진 예정이다. 말이 안 되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다 떨어진다, 너.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확실히 알 수 없어. 그래서 현재의 증거로 봐서 예측을 해. 떨어질 것 같다. 그때는 be going to 쓴다. Look, it's going to rain. 저기 봐라. 먹고는 키우는데 그럼 비가 옵니까? 올 예정입니까? 알 수 없잖아. 예. 그래서 현재 먹고는 끼어있다는 증거로 봐서 비가 올 것으로 예측을 해. 그때는 it's going to rain. 그래야지 it will rain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It's going to rain. Look, it's cloudy. It's cloudy in the sky. It's going to rain. 하늘이 구름 껴있으니까 비가 올 것 같네. 그때는 it's going to rain을 씁니다. 자, 이제는 말을 한번 해보죠.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다른 공부도 안 했네. 어찌할까요? 일을 어찌하고. 지금이라도 다른 공부 먼저 하고. Ear. 말하죠, ear. 다시 한번 다 해줄게. Very interesting. Soon, before long. Help! Tomorrow! Be careful, 조심하다. Fall, 넘어지다, 떨어지다. Look tired. 피곤해 보인다. So male. Get up! 일어나다. Now! Too fast, 너무나 빨리. Bicycle! 자전거. Look! 보다. 저 봐라! 네, look! 그럽니다. 우리가 야! 할 때, 야! 이렇게 부르죠. 멀리 있는 사람은 영어로는 look! 그럽니다. Look! 이렇게. 여기 봐! 그런 말이죠. Study! 공부하다. Grammar, 문법, test, 시험. Have the time! 시간이 없다. Call, 전화하다. But, 그러나. Couldn't, 할 수 없었다. Cannot, 과거요. Find, 찾다. Mobile phone, mobile phone. 여기서는 mobile phone. 휴대전화. Visit, 방문하다. Break, broken, 부러뜨리다. Arm, 팔. Bonus. 뭐야? 모욕적인. Blasphe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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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usive. Abusive. 그 다음에 contemptuous. Contemptuous. Disparaging. Disparaging. Impious. 발음을 impious라고 말합니다. Insolent. Insolent. Irrev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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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거. Prof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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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crileg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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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erent, reverent. 이건 한번 들어봐요. Reverent, reverent.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건 reverent인데 이것이 reverent로 바뀌었어요. Rev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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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준비하는 irreverent. Irreverent이기 때문에 모욕적인이 되고, 그 다음에 sacrilegious, sacrilegious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acrilegious.
secular, religious. Oh my God. Secular.